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에 가까이 있던 인물이 작은 빛을 찾아가는 부정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빛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정이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길을 잃은 인물이에요.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방황하고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인물, 조금 쉽지 않은 인물을 맡아서 많이 걱정하고 부담을 좀 가졌었어요. 대본이 너무 좋았어요. 4부까지 대본을 보고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예전에도 어둡고 무거운 작품들을 많이 했어서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인간 실격을 넘지 못하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부정이가 상처나 아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럴까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끝날 때까지도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한테 던져본 질문이기도 해요. 물론 저는 배우로서 이만큼이면 감히 성공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배우이기 이전에 또 인간 전도연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봤을 때 무언가 되려고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부정이란 인물과 같은 상황일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공감하려고 했어요. 부정과 저의 공통점은 이쁘다? 죄송해요. 부정과 저의 공통점은 표현 방식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깊이 고민하고 사소하지만 작은 소소한 것들이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허진호 감독님하고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인연이 있었고요. 근데 같이 작품은 처음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왠지 허진호 감독님하고 저하고 같이 작품을 해봤음직한 그럴만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서서히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을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되게 사람들한테 호의적이고 되게 먼저 다가가려고 애쓰는 스타일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진심으로 와 닿았어요. 그리고 부정이가 강제를 받아들이듯이 저도 서서히 류준열이라는 배우를 사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너무 주옥 같은 데서 그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정한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강제의 문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 때나 어느 누구라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문자가 어쩌면 부정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연기를 할 때 어떤 메시지나 무언가를 주기 위함보다는 보시는 시청자들이 내가 부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발견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에 가까이 있던 인물이 강제를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작은 빛을 찾아가는 뭔가 어둠에 있지만 빛을 보고 싶어하는 부정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빛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류진열과 전도연이죠. 박인환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관전 포인트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열일해야죠. 많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현실적으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닌 것도 알지만 예전서부터 그리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 더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관객들과 시청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인간실격이라는 드라마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실격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